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USB 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니까 헛웃음이 나서. 아이고야.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가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하지? 자, 자, 오늘은 베링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저녁을 냉면을 먹었어요. 그렇죠. 냉면을 시켜 먹은 게 렉타머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평양냉면. 그렇죠. 평양냉면이 근데 이제 보통 냉면보다 좀 비싸다.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저녁을 먹을 때 인당 만 원 넘는 거는 약간 양심상 잘 먹고, 왜냐면 사장님이 사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성산동에 있는 그 주병진님이 하는 걸로 유명한 평양냉면 식당이죠. 더 평양에서 시켜 먹었는데 이게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13,000원에 이제 배달팁 3,500원? 3,400원. 3,400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55,000원 거의. 네, 맞아요. 55,000원 돈 나. 와. 그러니 사장님이 약간 빡쳐가지고 네. 전화해갖고 이거 주문 누가 한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쵸?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네. 막 이런 아니, 순화하셨는데 네 순화했죠 네, 네. 나쁜 녀석들 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냉면을 먹어서 그나마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나 진짜 좀 차렸어요 정말 아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녁에 또 그 뜨거운 거 막 땀 흘리면서 먹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촬영 진행이 굉장히 좀 맞아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비싼 55,000원짜리 저녁 식사를 먹고 우리 렉탐 팀이 또 이렇게 힘을 내고 있다는 거 사장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건우 씨 지금 두통 있나요? 아, 아 나왔습니까? 이 냉면발 아닙니까? 아 냉면발이야. 역시 아 아까 그 건우 PD가 네. 두통이 있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물을 계속 아마 더위 먹었나 봐요. 아, 그래서 아까 약간 그 이제 냉면국물 먹고 이제 염분 보충도 되고 그러니까 살짝 이제 사람이 이제 기운이 좀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요새 그 더위 먹는다는 거를 자꾸 체감을 하게 되는 게 이 핑 도는 느낌이 자꾸 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네. 여러분들 지금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 일사병 열사병 정말 조심하시고 거기 플러스 지금 코로나까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겹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특히 낮 시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 유의 각별히 하시고 네. 올 더위 올 여름 더위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덕분에 저희가 냉면 덕분에 지금 살아남아서 촬영을 네.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도 아 근데 진짜 확실히 활력이 돌았어요. 맞아요. 진짜 자, 자 이거는 뭐 베링거 예, 베링거 요새 지금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베링거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이 모기 새끼 모기가 있군요. 모기도 더워서 피나는 것 같습니다. 빌빌거리죠 날아다니는데 네. 힘이 별로 없어요. 베링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는데 모기가 됐습니다. 네, 유명한 드립이죠. 네. 한국의 나라의 경제를,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네. 네, 유명한 NG 장면. 네. 자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에 들어와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항목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 게 UMC 22를 그죠.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HD 모델 중에서는 이걸 했습니다. 404 그죠. HD.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가격별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 가장 애기 있잖아요. UM2 얘는 정말 갓난쟁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갓난쟁이 얘기 뭐 딱 봐도 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싶은 네, 뭘 하긴 하네요 사진 보니까 충분히 다 합니다 뭐 네. 인스트루먼트 뭐 2도 있고 헤드폰 단자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 네 유포리아 UM2 모델 48kHz까지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제가 늘 말했죠 자랑 이거, 아니라고 이게 자랑이 이거 크게 쓰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그냥 막 이렇게 쳐본 결과 대충 싸게 파는 데는 5만원대 후반에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M2 말고 이제 그 저희가 했었던 모델 중에 얘보다 한 사이즈 큰 거 그죠? UMC22 UMC22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충분히 그 가성비로 이제 승부할 수 있는 이것도 쳐볼게요. UMC22 이렇게 하면은 더 싸네? 최저가가 더 싸네? 와 대박이다. 그니까 저희 냉면보다 싸요. 와 그러니까 우리 냉면 네이지서 냉면 먹느니 인터페이스를 하나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입니다. 37,900원 지금 냉면보다 싸다. 대박이네. 네. 최저가를 따지면은 아 이래서 이게... 사장님이 분노하셨구나. 와 진짜 싸게 나오네. 자 지금 뭐 최저가 보면은 대부분 한 요 정도 5만 원 전후에 사장님 분노하실 만하네. 그쵸. 요새는 와 냉면
인터페이스보다 싸다. 아, 아니구나. 아, 인터페이스 와 냉면보다 싸다 이거잖아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HD 모델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급이 올라가게 그렇죠. 돼요. 네. 우리가 이 404D, 404 HD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랑할 만 합니다. 왜냐면 192. 그쵸? 그렇죠. 이런 걸 크게 써야죠. 얘는 다이나믹 레인지에도 높지는 않아요. 192kHz까지 샘플레이트는 제공이 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웃풋 기준 100. 100dB.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04 H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갖고 있나 한번 또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가격대가 좀 올라가죠. 20만원대 초반 2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요 가격에서는 이제 싸워야 될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앞쪽에 캐논으로만 XLR로만 4개가 이제 4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저희가 늘 이제 그 구수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2구 사고 나서 4구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나는 진짜 절대로 2구 이상 쓸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진짜 그 2구인데도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더 이상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404가 아니고 204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네. 바로 저희가 오늘 하는 모델입니다. 오늘 하는 204 모델은 10만원대 초중반 가격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큰 거 큰 친구 할 거예요. 예, UMC 1820 미리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얼마나 하나? 이거는 근데 구수는 많은데 저기 샘플레이트는 오히려 적습니다. 96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구수값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30만원대 중반 정도 30만원대 초반에 지금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베링거의 라인업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할 친구는 바로 204 HD 모델입니다.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포리아 UMC 204 HD 뭐 그냥 뭐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뭐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냥 설명입니다. 192kHz까지 지원이 되고요. 뭐 요거는 뭐 샘플레이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거 마이다스. 마이다스가 여기 이제 마이크 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자 멀티 인풋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이게 내용이 별로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저 때도 보면은 네. 그냥 약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가 오디오 뭐, 인터페이스가 기본 기능들을 설명해 놓은 맞아요. 그냥 그런 기본 기능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은 뭐 그냥 뻔한 내용들 그냥 투인 포아웃 뭐 이런 거에다가 뭐 24비트 192kHz 뭐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이게 뭐 상세 수치들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잘 그게 뭐 테크니컬 스펙 같은 것들이 자세히 정리가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스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것도 그냥 저희 이거 외관으로 직접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유포리아 UMC 네. 204 HD 모델입니다. 여기 멀티 인풋 두 개 앞에 보실 수가 있고요. 192kHz라고 여기 이제 자랑을 하고 있죠. 자랑할 게 아닌데 그죠? 아니 192는 뭐 그래 그렇다고 그냥. 네. 자, 라인 인스트 여기서 골라 주실 수 있고 패드 눌러 갖고 입력을 줄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더스 프리앰프라고 찍혀 있죠. 그리고 여기 클립과 시그널 표시가 되는 시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똑같이 조작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레오와 모노 모니터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믹스를 이제 그 컴퓨터 내부 사운드와 인풋 사운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믹스 조절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웃 여기서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AB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네. 굉장히 나름대로는 엄청 의미 있는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아웃 여기 헤드폰 단자 볼륨 조정하실 수 있고 뭐 패킹 옆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면부에 보시면은 USB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미디 인아웃 켄싱턴 락 그리고 48V 팬텀 파워와 플레이백 아웃풋 그리고 메인 아웃풋 인서트 1,2 이렇게 인아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뭐 404랑 뭐 사운드적으로 다를 거는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2구 4구 따로 그냥 소개해드리는데 의의가 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그걸 달아놨잖아요. 이거 뭐 일부 이거 다 챙겨보시는 분들 누가 있냐 이랬더니 그 밑에 댓글로 접니다.
일부 다 봅니다.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크게 영향가가 있는 뭐 그런 지금 세부적인 그런 스펙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말 같이 사이트 그냥 훑어보는 거 정도에서 그냥 끝났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또 시연곡으로 어차피 404와 사운드가 다를 거리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그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